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덜입니다. 요즘 차박 준비하느라고 조금 이것저것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차박이나 노지 캠핑하면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또 그런 제품이 하나 있어서 요번에 또 이게 하나 남들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을 하나 이렇게 장만했습니다. 저거 요건 아직 제가 지금 뭐 박스 뜯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고, 또 제가 과거에 쓰던 그런 제품이 하나 있어서 또 한번 일단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요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품이에요.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3개 있고 본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현재 요 제품은 제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런 영상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체 프레임에 요 다리를 끼워주시고요. 끝까지 돌리면 이렇게 딱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양은 이런 거고요. 요거는 현재 이제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뚜껑이 있습니다. 물을 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여기다 물을 붓고 요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연결하고서 이제 분무기예요. 분무기. 분무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쓰고 나서 손을 닦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혹시 그런데 뭐 지저분하게 묻었다 그럼 요런 걸 살짝 닦을 때 쓸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희도 뭐 요거는 굳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요 제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또 여기 마개가 비닐봉두를 낄 수 있는 마개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쓰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제 볼일을 보시고 그대로 요거를 빼서 쓰레기 봉투에 해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응고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또 응가맨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리필용 이런 거 산 게 있는데, 냄새 제거 흡수 응고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응고제예요. 이것도 이제 응고제. 예, 요런 응고제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용기랑 이런 거 이것저것 해서 사니까 얼추 돈10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인이 앉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의 튼튼한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프레임 자체가 높이도 집에서 화장실이랑 거의 같은 높이기 때문에 볼일 보는 데는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노지 다니면서 좀 써봤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장점,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 집에서 사용하는 변기 사이즈는 거의 똑같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이런 저 이동식 변기도 보면은 위에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뭐 사이즈가 작아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좀 신체 구조상 힘들잖아요. 이렇게 작은 데서 일을 볼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엄청 큽니다. 집에 화장실 변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커요. 장점은 사이즈가 커서 일 보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랑, 또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해해서 보관할 때 그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런 보관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제품이라 굉장히 가벼워요. 장점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요게 근데 제가 써보니까 단점이 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이런 응고제들 있잖아요. 이렇게 응고제들. 응고제 같은 경우 그게 성능이 크게 기대할 만한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나서 그 처리할 때 좀 굉장히 좀 찝찝함?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쓰시다 보면은 이 봉지에다가 볼일을 보고 있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뭐 그냥 살짝 자괴감이 든다고 그럴까? 몇 번 써보니까 난 그렇더라고. 그냥 내 배변 스타일이랑 안 맞아. 약간 애매합니다. 배변 스타일이랑. 솔직히 소변 같은 거를 여기다 봤을 경우에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썼냐면은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가 집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저귀를 깔고서 볼일을 보면은 그게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버리기가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할 때는 그런 약간의 좀 그런 자괴감이 드는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처리할 때도 요거를 또 볼일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바로 처리해 줘야 돼. 한번 볼일 볼 때마다 거의 바로 처리해 줘야 돼. 이거는 놓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왜냐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볼일을 보고 이렇게 묶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그런 버리는 식인데 그런 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쓰다가 이제 한동안 안 쓰고 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거라도 누가 쓰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뭐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일은 여기 밑에다 보고 치우고 이거는 그냥 그 프레임만 사용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누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뭐 메일로 주소랑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드릴게요. 이거 뭐 이거 돈 받고 팔 수도 없었다가 능나하던 거를. 예. 그런 장단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앞으로 뭐 차박이나 노지 캠핑을 좀 자주 갈 계획이라 따로 또 이렇게 구매한 게 이겁니다. 테포드 제품이죠. 포타포티 365입니다. 포타포티 365. 제가 검색해본 결과 저한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라 구입을 했고요.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워낙 유튜브에 요 포타포티 365에 대해서는 많이들 올려놓으셨잖아요. 또 그거 보고 믿고 산 거예요. 뭐. 이런 제품입니다. 포타포티 365. 여기 현재 그냥 빈 상태일 때 무게가 4kg 나와요. 딱 4kg. 승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현재 뚜껑이고요. 아, 벗겨버릴 때 저는 이렇게 빈에서 보면 못 참아요. 다 벗겨버려야 돼요. 안 써도 벗겨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있는데 뭐 각종 나라 말로 이렇게 또 이렇게 용변 분해자라든가 린스 이런 제품도 광고가 있네요. 이렇게 뚜껑이고요. 또 아래 뚜껑. 집에서 화장실이랑 똑같아요. 집에 화장실처럼 이렇게 위에 뚜껑 그리고 아래 뚜껑. 그리고 우리 현재 보면은 이렇게 청수 물 넣는 그런 뚜껑이고요. 요거는 이제 밑에 오수통 뚜껑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살짝 잡고 올리면 바로 빠지는 그런 제품이 앞으로 살짝 들고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옷으로 버릴 때 쓰는 그게 있죠. 자, 여기 뚜껑입니다. 요거는 여기 뚜껑 채워주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요 위아래 분리되는 여기를 막아주는 요런 커버 뚜껑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요런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안에 약간 압력이 생겼을 때 그 공기를 빼주는 그런 기능 버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물질을 버릴 때 잘 안 나온다 그럴 때 요거 살짝 눌러주면은 공기가 좀 빠지면서 쉽게 옷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또 약간의 그냥 뭐 휴지라든가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수납이 있어요. 또 보면 신기하죠? 똥통에 수납이 있어. 일단은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포타포티 365 제품 같은 경우는 청수통에 물을 넣는 게 15리터 그리고 아래 오수통이 21리터입니다. 21리터 노지나 차박 갔을 때 한 2박 3일 정도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요. 뭐 한 3인 가족 정도 저희는 뭐 달래님이랑 둘이 다니기 때문에 3박 4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냄새만 안 나면. 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제품보다 이 사이즈가 상당히 아담하죠? 한번 앉아볼게요. 그래도 뭐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아까 이거에 비해서 위에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예. 이거는 집에 거의 집에 양변기 수준이고 요거는 애들 유아용 변기 수준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요거는 좀 큰 편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요거 사기 전에 일전에 또 다른 회사 제품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요거보다 더 작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요거보다 더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이건 아니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는 하루 이틀 갖고 있다가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바로 반품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좀 넉넉하네요. 요거는 앉아보니까 어 눈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충분해. 괜찮아. 이만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높이를 재볼게요. 한번 사이즈 좀. 높이는 약 지금 스펙을 보면 나와 있겠지만 40cm 좀 넘고요. 위에가 35cm 정도. 그리고 앞뒤 폭이 40cm 정도. 요 변기를 사시게 되면 또 같이 사야 될 게 꼭 있죠. 이렇게 또 포타팩. 포타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 용변 분해제입니다. 왜냐면 뭐 그냥 일을 볼일 보고 나서 그냥 놔두면은 굉장히 뭐 냄새도 나고 또 나중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버릴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제품인데 포타팩을 하나 사시면 이렇게 소포장된 게 10개 들어있네요. 소포장된 게 10개. 근데 제가 이거를 검색해보니까 한 번 나갈 때고 한 개 쓰기에 굉장히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나눠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한 저는 그래서 한 반 개 정도만 넣고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사용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괜찮다 싶으면은 이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반만 쓰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그때는 나중에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짜잔. 여기 가루라 봉지를 잘못 뜯으면 손이 뭐 다 묻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가루가 굉장히 그리고 약간 색깔이 진해요. 그리고 냄새는 약간 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약품 냄새. 약품 냄새 이렇게. 근데 그렇게 독한 약품 냄새는 아니고 약간 향이 있는 약품 냄새 그렇게 나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고 그렇게 맞게 적당량 부어서 저도 인터넷 보고 배운 거예요. 네. 일단은 여기 중에 위에 현재 청수가 15리터인데 한번 물을 담아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을 해야 되니까요. 빼고 물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현재 물을 15리터를 제가 꽉 채웠어요. 아주 겁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1박 2일 갈 때는 이 정도까지 필요하겠나 싶기도 한데 15리터면은 지금 저거잖아요. 2리터 우리 물병 7개 반이에요. 뚜껑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금 포타페티 팩 하나에 요거 한 3개, 2개 반이나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박 2일 갈 때는 뭐 하나 정도만 일단 넣어보고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기엔 체결된 상태에서 물 넣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은 써봐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밑에 약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쓰면 안 되겠죠? 뚜껑을 열고 펌프로 이런 식으로 물이 현재 이렇게 돌고 있죠? 제가 봤을 때 밑에 어느 정도 바닥에 물이 살짝 왜냐면 그 가루가 골고루 퍼지려면 밑에 바닥에 물이 살짝 깔릴 정도로 한 10번 정도 내리면은 밑에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 깔려요. 그러면 가루가 골고루 퍼지겠죠? 그 상태로 일단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뭐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보시게 되면 또 요 위에 요 청수에 넣는 또 린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아직 사진 않았는데 액체로 된 린스도 있어요. 또 가루로 된 것도 있던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도 이걸 처음 지금 사용을 해보는 건데 확실히 가루보다는 액체 상태의 그 분해제랑 린스 사용하는 게 편하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가격대는 그게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 앉아서 볼일 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면 안 돼요. 뚜껑을 열은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뚜껑 열은 상태에서 봐야 그래야 내가 큰일을 봤을 때 밑에 고여있지 않죠. 밑으로 쑥 내려가지. 요거를 닫고서 볼일을 보면은 여기 좀 응나가 좀 고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또 그 뚜껑에 또 묻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열어주시고 중간에 그 칸막이 있잖아요. 막아주는 그 칸막이를 열어주시고 이를 보시고 펌프를 이용해서 요 이제 주변에 뭐가 묻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고 뚜껑 닫고 이렇게 놓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용변 분해제 자체에서도 향이 나요. 중간에 딱 막아주는 차단막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날 것 같고 보시게 되면 또 여기 게이지가 있습니다. 현재 초록색인데 이게 이제 점점 오물이 차면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해요. 이제 그럴 땐 주의해서 이제 쓰셔야 되겠죠. 아 많이 썼구나 내가.
그 빨간색이 들어오면 이제 얼른 밑에를 오수통을 청소해 주시고 또 쓰셔야 되겠죠? 청수가 15리터인데 요 펌프를 가지고 과연 몇 번이나 내릴 수 있을지 전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또 이게 물이 얼마나 있는지 몇 번이나 내릴 수 있는지 모르면은 또 굉장히 또 조심조심 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횟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마음 놓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아까 한 10번, 현재 좀 전에 5번 했으니까 15번 잡고 열어 놓고요. 정확히 하면은 지금 이제 펌프질은 한 188번을까지 외쳤는데 처음에 몇 번 했던 거 오류 생각하고 뭐 넉넉 잡고서 180회. 청수 15리터를 가득 채웠을 경우에 약 180번 정도의 펌프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박 2일 가서 부부가 둘이 쓴다거나 했을 때 뭐 작은 일 보고 할 때 한 두세 번 내리고 뭐 큰 일 봤을 때는 좀 많이 내리고 이렇다고 한다고 해도 충분히 한 3박, 2박 3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재 이게 밑에가 21리터짜리인데 지금 15리터 청수가 다 내려갔는데도 아직도 초록색 뿐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여유 공간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배변을 보면은 그 오물 양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차긴 하겠죠. 그래도 만약에 정 쓰고 모자란다 그러면 물 조금 보충해서 또 한 5리터 정도 더 보충해서 써도 빨간 게이지 올라올 때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얼른 나가서 노지 가서 써보고 싶어요. 깔끔해. 모양도 이뻐가지고 일단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제는 이렇게 다 사용하고 나서 이제 오물을 버려야 되겠죠. 밑에 오수를 청소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뒤를 살짝 물로 제껴주고 자, 이거 텅 비었죠. 이거는 이거 마개라 잘 잠긴 거 확인하시고 뒤 손잡이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들고 가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거를 가득 실험하느라고 진짜 꽉 채워서 그렇지 솔직히 이렇게까지 꽉 채울 일이 있을까 싶네요. 굉장히 무거워요. 꽉 찼을 경우에 이 상태로 있고 요거를 이제 변기 쪽으로 버릴 쪽으로 주둥이를 놔야 되겠죠? 놓고 아무래도 볼일을 보고 나서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엎으면 대박이야. 그대로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튈 때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면은 물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꿀렁댐 없이 여기 에어 압력을 빼주는 그런 단추예요. 여기 없으면 굉장히 꿀떡꿀떡합니다. 요걸 살짝 눌러주면은 이렇게 꿀렁이 없이 편안하게 내 변이 편안하게 나오는 거야. 어우 집에서 쓰는 그 뭐냐 화장실 그 청크림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가볍게 청소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용변 분해제가 향이 꽤 강하네요. 이래서 아마 똥 냄새를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아. 좋네.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제 청소를 다 끝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들고 다니긴 굉장히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하나 있으면 좋은 게 가방입니다. 전용 가방. 테포드, 포타포티라고 써있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이즈만 전용 가방이지 다른 기능은 없네요. 원래는 이 앞에 이 손잡이를 따로 뺄 수 있게 또 여기 이 앞에가 개방이 돼서 이것만 또 따로 이렇게 열었다 뺐다 할 수 있게 그런 가방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옮길 때 조금 보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과거에 쓰던 변기랑
쿠바타포티 365 제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개의 장단점이 다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가볍다. 뭐 여타 다른 거 뭐 준비할 건 없습니다. 그냥 조립만 하고 바로 비닐만 여기다 끼워서 볼일 보고 응고제 있으면 응고제 넣어서 바로바로 버리는 그런 제품인데, 일단은 요 위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앉았을 때 그 편안함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 집에서 볼일 보는 듯한 그런 특별한 편안함은 있어요. 제가 이걸 샀던 가장 큰 이유도 수납 때문에 이걸 샀던 거였어요. 왜냐면 저희 차가 승용차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짐이, 캠핑이라는 게 짐이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고 싶어서도 굉장히 그 수납의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이걸 못 샀었는데, 이제 저희가 큰 차를 계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주저없이 요거를 구입한 건데, 요거는 장점이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네. 불편한, 약간 안 좋은 점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냄새도 좀 나고 바로바로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또 약간 그 봉다리에다가 내가 응아를 하는 그런 약간 자괴감, 굉장히 자괴감이 컸어요. 내가 왜 이런 노지나 이렇게 똥을 싸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단점을 확실하게 없애주는 요 포타포디, 진짜 집에서 볼일 보는 듯한, 이것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바로 일처리하고 물로 하고 밑에서 바로 딱 차단시켜 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인데, 한 가지 흠이라면 이제 약간 부피가 크다는 거. 청소를 채웠을 경우에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거. 여자들은 들지도 못해. 이건 무조건 저 남자들이 해야 됩니다. 청소부 뭐 준비관에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거 할 자신 없는 사람은 사지 마세요. 이게 준비는 했습니다. 이제 필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차박 노지 캠핑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물건들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은 이렇게 포타포티랑 365 제품이랑 그리고 과거에 쓰던 이 제품이랑 한번 비교 리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본인 취향에 맞는 거, 상황에 맞는 걸로 준비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메일로 주시면 제가 이거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비싸요. 이거 8만원 정도 사서 내가 거짓말하고 필요하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합니다. 깔끔해요. 네. 같이 드릴게요. 저기 있는 봉다리랑 다 같이 드릴게요. 다음에 또 차박에 필요한 제품 장만하면은 소개시켜드리는 또 그런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